근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아마 샘플이야. 나 나한테 컴폼 한다고 보냈는데 짜증났는데 그냥. 아유, 남학생의 가운데 그렇지. 아, 얘가 노라니까 얘가 헷갈리구나. 니네 포인트가 엄청 헷갈려. 남자를 척척척척 넣어가지고 위아래를 펴지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니? 위아래를 펴지게 하고 위아래를 펴지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가는 날입니다. 연습하다가 연습실을 학교에서 빌려주거든요. 일단 짐들이 많아서 짐이 이제 와라. 저희 학교 지금 가 시켜줄게요. 얼마 전에 여기서 자도 넘어졌어요. 일주일 전인데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마지막 한 학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 좀 버팅겨봤어요. 네. 엘리베이터 열고 나가면 여기가 유단관인데 매점도 있고요. 여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상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구찬님. 되게 여기 9층, 1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9층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네, 이게 저희 학교입니다. 지금 밤인데요. 밤이고 심지어 비도 보조 배터리를 대여했거든요. 보조 배터리를 반납하러 다시 가고 있어요. 학교에 이런 게 있어서 학교는 반납이 되고요. 맞아요. 3층에는 우체국도 있어요. 해서 짐이 무겁고 막학기에 짐이 되게 많거든요. 택시 타고 하는 소요 비용보다 우체국 이용하는 게 더 나아요.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혼자가 아닌 느낌이네요. 저쪽에는 212로 버스 타는 데가 있고요. 저기는 1664. 나름의 기준선을 딱 정한 다음에 오늘 완전 역대급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습니다. 오늘 몇 시지? 지금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아직 저기 연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미쳤죠? 아. 어? 잠겼어. 아, 이제 8층. 9층까지. 다들 이렇게 집 가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처음 12시까지. 아, 저기 문 열 안 열리면 어떡하죠? 아,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